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? 이렇게 해주면 매일 우리가 이렇게 막 머리 누워있잖아요. 그걸 잠깐 세워주면서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 두피의 각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최고잖아 이거. 오빠 그렇게 하면 상해요. 그리고 난 여기가 되게 얇아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아파 오히려. 아 나도 아프더라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꾹꾹 이렇게 눌러주는 게 더 좋아요. 그치? 뭐야 아픈데? 그치 루알드 아프지. 나도 혈 좀 알려줘. 어디를 눌러야 되는데? 여기 우리 평소에 씨 여기 뒷골 당긴다면서 여기 많이 마사지하잖아. 아 시원해. 시원하지. 고생한 남편을 위해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데요. 탈모도 예방할 수 있대요.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. 아 쉽네 생각보다. 준거 아니라. 근데 여기가 제일 시원한 거 같아요. 그죠? 탈모 예방 마사지는요. 목 뒤 양쪽 오목한 곳을 지그시 눌러주고요. 정수리 중앙 부분 또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. 나이 들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모발이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 힘이 없어가지고 왜 처지지? 처지는 거. 근데 오빠는 머리가 잘 서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도 관리를 계속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관리. 마사지. 이렇게 마사지 해줘. 근데 오빠 진짜 머리숱 많다. 우리 로아이도 아빠 닮아야 되는데 머리숱 풍성해야 되는데. 걱정하지 마세요.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입니다.